대구 어린이회관이 문을 연 지 30년이 됐습니다.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시설이 낡고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어린이회관 제1전시실. 전시 공간의 대부분이 16년 전인 지난 97년 교체한 것들입니다. 낡은 천장 일부는 뜯겨져 나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35억 원 안팎. 하지만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시설 유지비와 운영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순수 사업비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체험학습, 놀이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매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혁신적인 그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인 대구시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전체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그 시 재정상으로는 지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개관 30년을 맞는 대구 어린이회관이 명실공히 대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 등 모든 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구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